사실 청정해역에 홍어는 정말 믿을 수 있는 품질이에요. 우리 우럭이나 홍어, 놀래미는 5대 뭐 자연산회를 해도 대청도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걸로 한 도장 두 개야. 내고 이제 좋은 걸로 이걸로 하나. 배가 도착하는 시간만 잘 맞추면 싱싱한 홍어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바로 사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로 사가야 싱싱하고 이제 곧 잡아온 거 가져가는 거지. 이 맛이 나는 거야. 홍어 맛이 이 맛이야. 아, 그래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홍어 요리를 해드신다는 말에 대청도식 밥상을 찾아 마을 주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워낙 커서 손질이 쉽지 않지만 부위별로 푸짐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살이에요? 이게 살이지. 이게 홍어 날개, 한 날개야, 날개. 풍한데요? 그래서 홍어, 예. 예, 무침도 할 수가 있고, 홍어찜. 홍어찜? 예, 홍어찜. 찌개를 끓이는 건 애탕이라고 그러고, 부위별로 홍어도 많이 나고, 뭐 여기가 그 생선이 많이 나는 곳이야. 내가 원래 그 생선 같은 걸 좋아하고, 낚시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예, 육지에서 안 살고, 여기 섬에서 사는 거예요. 풍요로운 해산물 때문에 대청도에 살기 네. 시작했다는 부부. 아내분이세요? 네? 아내분이세요? 네. 우리 집사람이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리를 담당해 주실 분이에요? 네. 육지에서는 쉽게 먹기 힘든 홍어지만 대청도에 30여 년을 살다 보니 어머니는 홍어 요리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섬 생활도 그만큼 익숙해졌다는데요.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버지는 백령도. 우리가 피란 나와서 백령도 살 때 백령도에서 만났죠. 왜 육지로 안 나가시고 왜 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섬에 살아서 그렇게 뭐 불편한 거 못 느껴요. 애들 공부 이제 다 끝나고 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육지 나갈 뭐 이거 없죠. 홍어 해탕의 맛을 내는 데는 김치, 파, 고추 등 매콤한 양념과 함께 보글보글 끓이면 제맛! 쫄깃하게 쪄내는 홍어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홍어 요리 중에서도 진짜 별미는 삭히지 않고 그대로 먹는 홍어회입니다. 홍어회는 오직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요. 귀한 재료에 귀한 맛까지 더해진 풍요로운 대청도식 밥상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모이니 더욱 풍성한데요. 맛있다. 홍어의 참맛을 알게 해준다는 홍어회. 싱싱해. 홍어해탕은 가슴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저쪽에서는 뭐 삭힌 게 맛이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싱싱한 걸 끓여 먹어야 매운탕을 해야 맛이 나. 그래야 이 홍어의 맛이 나고 아주 달고 새콤한 맛이 나고 그래. 이거 홍어 간이거든요. 산지에서만 싱싱한 걸로 잡술 수 있는 게 홍어 간이에요. 꽤 많아요. 대청도에서도 귀한 손님에게만 살짝 내어준다는 홍어 간. 먹을 게 많네요, 홍어가. 그죠.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지. 고생 많다. 풍요로운 섬의 매력에 빠져 아들 부부도 대청도로 들어왔답니다. 네, 도시에서만 나고 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고 또 일도 많고 해서 그랬는데 공기도 좋고 이런 수산물 항상 먹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매부가 생각하지 자네 뭐 이거 뭐 대청도 안 떠나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아 그럼 대청도에서 뿌리 갖고 살았는데 이제 대청도를 떠나면 되나 안 돼. 손자 손녀 크는 거 보면서 우리 영감님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천혜의 비경과 풍요로운 인심을 간직한 우리나라 최북단 섬 백령도와 대청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 섬에서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섬 여행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숨겨진 보물을 찾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각자의 섬이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요. 네, 특히나 정말 백령도와 대청도 아름다운 풍광이요. 해외 유명 관광지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가을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네, 아름다운 섬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분들 만나봐야죠. 오늘 꽃보다 아름다워의 주인공은요. 부부라기보다는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 같다고 합니다. 두 분 어떤 관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영감은 말이에요. 짱이에요, 짱. 아, 이런